아이고야. 뭐야? 아이고. 뭐 그런 거 자는 거야? 뭐야? 뭐야?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어, 뭐야? 야. 너무 자연스럽다. 야. 야, 그래도 허리를 받쳐주네, 발로. 아, 잠은 열어봐. 왜? 오늘 혹시 죽다던데. 죽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야, 못 안 봐. 몸이 좋아. 원효가 몸 좋아. 아니, 노란 반바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니, 근데 집에서 원래 이렇게 벗고 있어요? 예. 항상? 아, 근데 항상, 그렇죠, 항상. 자기 얼굴 때리는 줄 알았어. 자기 관리를 엄청 해요. 아프지? 아플 거야. 아니, 저거를 앉아서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저 아침에 겨우살이라고요. 제가 물처럼 챙겨 먹는 차인데 이제 그냥 먹기 전에 약간 눈 붓기도 뺄 겸 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씩 먹어? 아, 와이프 거 챙기는 거겠지, 그렇지. 살 빠졌어? 이거 옷 좀 입어. 치마야, 뭐하는 거야? 어, 나 어떡해. 아니, 근데 저게 뭐 가장 진짜 좋죠. 너무 못됐다. 사람 머리가 저 지경이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남편도 얘기 안 해주는데. 그냥 그러니까. 늘 저러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런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멋있다. 지금 옷 입는구나. 몸에 열이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배고파, 여보. 어? 저도 왜 저래? 근데 항상 저래 붙어있네. 아니, 옆에 의자 있는데 왜 저러고 있어? 뭐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그냥 밥. 그냥 밥? 난자완스 어때? 네? 난자완스? 난자완스 집에서요? 아침에? 샥스핀. 박스핀. 샥스테이크. 좋아요. 요거는? 탈보채. 탈보채? 응. 좀만 있어라. 다 죽었다, 오늘. 어? 좋아요. 다 죽었다. 아, 좋겠다. 나 너무 좋아. 원래 아침은 원효 씨가 해요? 원래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제 아침을 같이 해 먹다가 제가 바빠진 지 한 2, 3년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지. 본인이 배고프니까 하기 시작한 것 같이 하더니
이제 예쁘게 잘 차리더라고요. 이 살다 보니까 희한하게 밥하는 사람과 이 수익 구조 요게 이제 반대로 예, 반비례하게 되더라고요. 정신 뭐 해줄까? 되게 기대된다. 정신? 네. 나 금방 해줄 테니까 네. 어? 운동해 운동. 응? 야, 운동해 이거? 아, 유연하네, 야. 운동하네. 아우 야 유연하네.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든 하고 있잖아요. 보자. 이거 하나 먹어요. 뭘 자꾸 먹어요. 이거. 뭘 자꾸 먹여. 아, 목이. 나도 하나 줘. 지금 또 뭐 먹는 거예요? 홍삼? 여기 홍삼, 예. 여기는? 나는 괜찮아요. 뭐? 아, 싫어. 딴 거 먹게, 딴 거. 아, 이거 먹기 싫... 그래, 뭐 좋은 거야. 그래도 되게 잘 챙겨주신다. 난 너무 싫어해, 저런 거 먹는 거를. 오마스러워. 아, 어떡해. 진아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자꾸 먹여. 진아 씨 맛없는 거 안 먹죠? 저 쓴 거 안 그러니까. 좋아요. 와, 좋아. 와, 양 많네. 아, 너무 투머치 운동선수보다 더 심해, 지금 내가 볼 때는. 요즘 엽산 안 먹지, 자기? 응. 왜? 몇 년째 먹으니까 그냥 엽산비가 더 나가요. 아니, 근데 엽산은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임신 준비 한 3개월 전에 엽산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엽산을 계속 먹으니까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엽산비가 더 나와요. 아~ 그래서 약간 멈췄다 먹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엽산 먹으면은 속이 좀 물렁거려서 밥맛이 없어지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런 적 없대요. 밥맛이 없어져 본 적은 없대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본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대요. 아침부터 낙지를 먹어요? 낙지를 넣어요. 뭐야, 뭘 저렇게 섞는 거야, 원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인분? 저희는 둘이 살면서 2인분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항상 3인분? 예, 항상 최소 3인분. 장난이다, 겁나 맛있다. 아, 배고파우! 뭐? 맛있겠다. 근데 볶음밥에 낙지 들어가면요, 아예 완전 달라져요. 진짜?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놀라지 마. 남편이 해주는 밥은 어떨까? 놀라지 마. 진짜, 응? 진짜, 응? 어, 저렇게 저런 리액션을 해야 요리할 맛이 나는 거지. 존나 맛있대. 내일부터 다이어트 나. 병원 언제 가지? 빨리 그거 정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 정자. 아, 지금 아기 올해는 이제 2세를 갖는 게 계획이에요? 그렇죠, 다른 목표보다는.
네, 일단 아기를 꼭 가지자.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겠지도 하고 둘이 지내는 게 너무 이제 좋아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줄 모르고 병원 노력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병원 노력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럼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임신하면 너무 그래서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같이 아기를 가지자. 시험관 하면 대부분 쌍둥이 많이 생기잖아. 안 그래? 안 그런 집도 많고 그런 집도 많고. 랜덤이요? 그럼요. 근데 한 번 생길 때 많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법적으로 예전에는 수정란을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세 개인가? 근데 그 세 개가 다 애기가 되는 법이 없어요. 다 안 될 수도 있고. 다 되면? 다 되면 세 쌍둥이. 세 쌍둥이 맞아? 한 번에. 응? 한 번에 오케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산모도 애기들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두 명도 괜찮아.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이든 주시면 감사하지. 줄까 지금? 응.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인 보내 방울. 아침부터 밥 먹자 말고? 아 근데 진짜 저때 방울 가시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약간은 하여튼 다시 약간만 하여튼, 있으면. 여기는 이래서 애가 안 생기나 봐. 너무 틈이 없어.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또 먹으면 먹고 이제 치울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치워줘요. 제가 음식을 하면 이 사람 치워주고. 네? 됐어요, 여보. 누룽지 안 먹지 마. 왜? 어? 탔잖아. 야하이. 야하이. 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냄새 맡는 거야? 뭐야? 왜 그래? 밥 먹고 또. 넌 언제 까맣어? 머리 언제 까맣어? 어제 까맣지. 장난하지 말고. 어제. 아, 이거다 기분이. 아니. 고기를 못 피워 이렇게. 아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하면 싫지 않지 않아요? 아니 저는 결혼 전에 나는 저렇게 다정다감한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가 하늘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던졌는데 너무 잘해. 너무 심한 인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너 한번 그래. 너 바랬지? 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원효 씨 뭐 하려고? 또 약 챙겨 드시려고? 밥 먹어. 진짜. 뭐예요 또? 아, 또 먹으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TV 생생 정보 모닝 와이드 극한 직업. 원효야. 형님. 아니 뭐 야간문을 보냈어요. 야간문. 아 저 야간문인데. 야간문? 야간문. 이거 안 먹어도 힘이 넘쳐나는데 형님. 어?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뭐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뭐가 폭발해? 아. 예? 뭐가 폭발해? 그러니까 에너지가? 네, 기운이. 벽 뚫으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자신감과 활력을 이거 뭐 하루에 몇 개 먹으면 돼요? 아, 두 개씩 먹을 거야. 두 개? 감사합니다 형님. 야 이걸 또. 야 너무 먹는다. 야. 아.
병강쇠예요? 꿈이? 장래희망. 요리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식 잘해요, 한식. 아, 나 야감 미친지. 아이고야. 미역국 가는 거야, 오늘? 저는 저 들어가지고 그대로 먹는 줄 알았어요. 야, 들어가! 어? 저 그냥 뭐 비리지 않아? 아니, 저게 저희 엄마도 이렇게 하다가 왜 오이 같은 거 요리하다가 이제 꽁지 남으면 이제 한 입씩 먹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역을? 아니, 미역이든 뭐든 저는 다 맛을 봐요. 저런 모습이 저한테는 이뻐? 좋았죠. 네. 또 먹잖아요. 홍아. 어봐. 아유. 아, 힘들어. 아유, 추운데 수고했지. 채식 유지되지만 정말 많아요. 저희가 말했잖아요. 양이 다르다. 두 명이서 2인분은 먹지 않는다고. 장난이네, 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돌박이. 어? 국내산이야? 응. 국내산이야. 조금만 안아주세요. 조금만 안아주세요. 사실 엄청 배고파. 장난 아니야. 빨리. 고기 구워, 니도 구워, 다 구워라. 와. 맛있겠다. 아우. 우와, 맛있겠다. 먹어보겠어. 아니, 차돌박이는 빨리빨리 익어서 너무 좋아요.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마. 야. 어, 저거 좀 뭔가 떨린다. 아. 아, 배고파. 코코 있는데 배고프다, 와. 배고프다. 아, 배고파. 이래서. 최선대 뭐. 거기 몇 인물 산 거야? 몰라, 나도. 먹어, 우선 먹어. 그래서 사람 3명이라고 뻥쳤어요, 뭐. 한우 차돌 있어요? 예. 아, 한우. 5, 6. 6인분 주세요. 6인분 주세요. 네. 3명이면 한 명당 2인분은 먹는 거 아니에요? 뇌에서 입으로 나오면서 1인분이 더 불었어요. 아니, 6인분 주세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길래 3명 있다고 집에. 그래서 사람 3명이라고 뻥쳤어요, 뭐. 저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고기가? 오늘 촬영 어땠어요? 추웠죠? 추웠는데 재미는 있었어. 타로도 봤어. 응? 타로. 왜 갑자기? 뭐 봤어? 이제 일이 똑같이 잘 되나 아니면 더 잘 되나. 너무 다 좋다니까. 다 좋대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보도 만나고 내가 지금 일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넘게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남편은 항상 응원하잖아. 아, 잘.